왜냐면 얘는 교과서는 전혀 안 들어갔네. 아직 시험 범위 얘기하고 싶어? 그럼 문제 나온 거는 그게 다야 된다? 20개 지문? 학교에서 지금 질문 얼마나 가고 있어? 얼마나 나오고 있어? 몰라?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일단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고요. 오늘 그럼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 6번하고 13번으로 먼저 넘어갈게. 자, 일단 다섯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거가 그거 맞죠?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스 아니? 하나님 걸로 보셔도 돼요. 하나님 걸로 보시면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스 will help you display pleasure, interest, and other emotions in your everyday interactions. 하고 나서 잘 보이니? 자,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은 시각화 기술은요, 주어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뭐 하게? 디스플레이 하도록. 그죠? 목적이었고. 요거 to 디스플레이 해도 되지? 그치? help니까. help 다음에 to 형 하나가 되잖아. to display pleasure. 기쁨을 보여주도록. 관심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도와줄 거야. 뭐가? Visualization Technique. 그죠? In your everyday interaction에서 너의 매일매일의 상호작용들을 속에서 이렇게. 여기서 너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Visualization Technique이 도와줄 거야. 그럼 이거는 딱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뭐야? 아, Visualization Technique가 관한 얘기구나. 얘가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의 기쁨이라 이런 걸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그림 그려갈 거야. If your impression management, if your impression management plan calls for you to smile at a meeting that you dread, think in advance of 여기 좀 아, 이게 조금 잘려갖고. 뭐지? 잠시만. In advance of several happy moments 이렇게 봤죠? In your life 만약에 너의 Impression Management Plan이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전부 주어 너의 인상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대문자로 써있어 IMP라는 것이 Call for 무슨 뜻? Call for는 Ask라고 할게요 요구하다 Ask you to smile 투명사라는 것도 똑같아요 Ask you to smile 또는 Calls for you to smile 네가 웃도록 요구하면 at a meeting에서 어떤 미팅이냐면 that you dread dread 가 뭔데? 단어 외웠지? dread 뭐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거 두려워하는 그런 미팅에서 웃도록 요구한다면 think in advance of think of 이렇게 되라고 think of 내 in advance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미리 한번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봐? 미리 한번 뭘 생각해봐? 왜 이러지?
이거 한글이구나. 나 PDF 줄였네. Think in advance of 가 여기 들어간 거야. Of several happy moments. 그지? 몇 가지 행복한 순간들을 한번 think of, 생각해보래요. Several happy moments. 그리고 several 다음에는 항상 목수명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moments 항상 있어야 돼요. Several 다음에 항상 목수명사 기억해주세요.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To replay 하고. Replay 하면 되새기는 거죠? Mentally, 정신적으로.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 네가 무서워하는 회의에서 네가 웃도록 감염하게 되면 미리 너의 행복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래요. If the occasion calls for 또 나오네요. Calls for 요구하다 또 나왔죠. For attention을 요구한다면 만약 그 경우가 완전한 attention을 요구한다면 완전 네가 집중을 하도록 필요로 한다면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when 그때가 언제야? You find yourself bored silly by someone's presentation 이렇게 create 여기가 동사 명령입니다. 그지? 만약에 그 순간이 어떤 완벽한 집중을 필요로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때 언제냐면 you find yourself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는데 보호해, 지루해진 너를 발견한 거야. 근데 실리가 붙어가고 겁내 지루한 거거든요. 아주 미쳐 바보 멍청이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지루한 이런 식으로 실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아주 지루해지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는데 뭐 얘기해서? Someone's presentation, 누군가의 발표에서 누군가가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너무 지루할 때 create, 만들어봐라. 뭘 만들어봐라? Create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가리는 부분 내가 물어볼게. Create an interest죠. Interest in him. 그에 대한 관심을 만들래요. 바에 어떻게 불렀어? Focusing on. 초점을 맞춰놓았어. The subtle changes in the intonation of his voice as he speaks. 다 별로 움직여버렸지. 다 무서워. 만들어봐라. 관심을. 어디에 대한 관심? 그 녀석에 대한 관심. 여기서 힘이 누구 있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사람이겠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봐라. 어떻게 봤어? 집중하는 거 써. 어떻게? 아주 서틀. 서브틀이 아니야? 비가 무궁이야? 서틀. 서틀 뭐야? 미묘한, 섬세한, 아주 미묘한 이런 뜻이에요. 미묘한 변화들에 집중함으로써. 그죠? 미안해요. 잠깐만. 여보세요. 선아. 아니야, 테스트 해야지. 테스트하고 단어 해야지. 전화를 그래? 갑자기. I focusing on the subtle change. 아주 미묘한 변화에다가 집중하고 있어. 근데 그 변화는 뭐냐면 in the intonation. intonation 뭐야? 억양이죠, 억양. 억양에서의 미묘한 변화. 근데 그 억양은 누구의 억양이야? 그의 목소리의 억양. As he speaks, 그가 말할 때. 아, 쟤 왜 이렇게 지루해? 힘들어. 아, 졸려. 이런데 저 사람이 제 말이 조금 인토네이션이 이러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을 해보라는 거죠. Or 또는 think about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래요. 또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Think about the words죠. 말에 대해서 생각해요. 단어들. 어떤 단어야? He chooses. 그가 선택하는 단어야. To express his ideas. 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는 단어들 여기 쓰시죠. 목적격 관계가 위치 생략된 거지. The words he chooses, 그지? The words he chooses. 그가 선택하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래요. 아, 쟤는 이런 단어를 쓰네, 이런 단어를 쓰네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et your rational brain out with your emotional brain 하고 나왔네요. 핵심 문장 같지 않아요? 핵심 주제는 뭐죠? 명령 문장 let 허락해라 너의 rational brain rational 무슨 뜻? 그렇지? 뭐라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렇지? 공용 보고서 reasonable 좀 되게 중요한 단어죠. reasonable 이런 rational 이성적인 뇌가 out with 하도록
아웃 with 하는 거야? 아웃 with은 뭘까? 민영아? 능가하다, 이기다. 그렇지. 자, 여기 봐봐. 아웃이 들어간 단어들이 니네가 이제 계속 볼 거야. 요번 내신 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나 계속 나온다. 아웃리브 하면 뭘까? 아웃리브 힘 하면 뭐 쓰실까? 그보다 더 오래 살다. 아웃퍼폼 하면 뭐야? 퍼폼이 뭐야? 수행하다지. 아웃퍼폼 힘 하면 그보다 더 잘 수행한다. 같은 거 있어? 아웃두두 같은 거. 아웃두 힘 하면 그보다 더 능가하다. 아웃이 붙잖아? 아웃이 붙으면 다 타동사야. 뒷목적어 항상 와. 목적어는 타동사고요. 여기에 뭐 투나 뭐 이렇게 전치사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타동사라는 전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능가해서 더 잘하다. 더 오래 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서 아웃 위트. 위트가 있다. 재치가 뛰어넘다. 그리고 뭔가를 더 잘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너의 이성적인 뇌가 너의 이성적인 판단이 능가하게 해줘라. 뭐를? Your emotional brain. 요 단어 두 개 잘 보시고요. 감성적으로 아 졸려 치료해 이런 거를 갖다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 말투가 재밌네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해서 그거를 능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어떻게 들었어? 인젝팅 하고 있어. 인젝팅 하면 주사하다 집어넣다 집어넣어 버렸어.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들이 뭐야? 또 컨시스턴트 위드 하면 일관된 이미지지. 그치? 계속 이어지는 이미지를 집어넣어놓았어. 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야? 그 이미지가 또 뭐냐면 일관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emotions, with the emotions, 그죠? With the emotions, you wanna project. You want to project. Project는 투영하다. 뭔가 비춰 보여주다 그런 뜻이지. 하고 이거 뭐 빈 프로젝트라고 하잖아. 프로젝트, 그죠? 너가 이렇게 투영하고 싶은 그런 감정에 일관된 그런 이미지를 인젝팅, 주사함으로써 어디다 주사했어?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스스로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감성적인 뇌를 rational 뇌가 이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맞죠? 그 다음 remember, 기억해라. 계속 지금 명령문형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이 글은 계속 어때?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가는 거야 기억해라. 계속 자기의 주장을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 어렵지 않죠 주제가. 그래서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e emotional brain은 doesn't distinguish 뭐야? 구분하지 못해요. 뭘 구분하지 못해요? Between realistic visualization 현실적인 시각화와 현실을 그 사이를 기억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 현실과 진짜 현실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비주얼리제이션, 상상. 여기서 비주얼리제이션이 중에 상상이잖아. 그런 이미지네이션. 그런 것과 구분을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를 지배해야 돼. 상상을 잘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첫 문장 다시 한번 봐요. 빨리 정리해봐요.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은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글을 볼 때 항상 그리고 있잖아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은요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 글은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끝까지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글은 아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에 관한 거구나. 이것이 뭐 해준다고? 너의 기쁨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게 도와줄 수 있다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고 이런 기술을 뭐 연마해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볼 수 있죠. 만약에 네가 너의 디프레션 매니지먼트 플랜이 너에게 이런 거를 요구한다면 생각해라 미리를 아 행복한 순간을 네가 미리 생각해서 웃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경우가 또 완전한 집중을 요구해. 근데 너가 어떻게 지루해. 그지? 지루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의 아주 미묘한 인토네이션의 변화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갖고 뭔가 좀 재미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야. 지루하여 하지 말고 아 뭔가 재미있는 뭔가를 찾아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 질문이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의 이성적 뇌가 너의 감성적 뇌를 이길 수 있게 하라. 어떻게 불렀어? 이미지를 주사하는 거지. 바로 이 이미지 주사가 바로 뭐냐? 비주얼리제이션 테크닉이 되는 거지. 알겠지?
내용은 그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질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에 네? 그것은 이렇게 아니야. 어떤 거? 대리자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과거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직접. 여기서 그것이 뭐야? 여기서 그것은 행복이죠. 행복을 직접 추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 여기서 이게 뭐야? 여기 뭐죠? 행복이죠. 그냥? 그것은 행복은 어떤 것이야?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켜줘. 이용이 있겠나? 행복이죠. 그렇죠. 둘 다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Rather, 오히려. Rather는 항상 오히려. 이렇게 해요. 오히려 그것은 something that.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야? That comes out through.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야. Comes out through our engagement in. Our engagement 하면은 관여죠, 관여. Engagement, 관계. 어디에 열, 그, 관련된. In purposeful activity 하는 거야? Purposeful 하는 거야? Purposeful. 동의 뭐 있어? Purposeful 뭐지? 목적. 그러니까 purposeful 하는 거야? 목적이 있는, 목적적인.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의도적인. 의도적인 뭐가 있어? Intentional. 의도적인. Intentional. 의도적인 활동 속에서 관여야. 우리가 의도적인 어떤 활동의 관계됨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인 그러한 관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이야. 그래서 this is the statement. 이것은요 진술이에요. of the law of indirect effort이에요. 이것은 뭐의 진술이야? law.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의 법칙? of indirect effort. 간접적 노력의 법칙. 직접적 노력이 아니라 간접적 노력의 법칙에 얘기해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This law, this law는 뭐야?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지? 이 법칙은 simply says that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이 믿게 우리가 얻는 in life, 삶에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Involving, 뭐야?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 어떤 감성적인 경험을 끌어들이고 있어. 감성적인 경험과 연루되는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거의 모든 것이 comes to us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indirectly 간접적 그렇지? 간접적으로 돼요. rather than directly 오히려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으로 돼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the law of indirect effort라고 얘기하구나. 간접적 노력의 법칙이다. 이건 뭐다?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얻는 어떻게 보면서 감성적 경험 감정적 아까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런 거의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it comes to us 그것은 우리한테 옵니다. as a result of 뭐야? as a result of 결과로서 돼요. 뭐의 결과? doing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함으로써의 결과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을 하고 있어.
If we pursue happiness directly,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it eludes us. 그것은 우리한테서 eludes 한대. eludes 무슨 뜻이야? 빠져나가죠. 도망가다. eludes. 오케이? 우리한테서 도망갑니다. 빠져나갑니다. But 하지만 if we get busy, BBGING, BBGING, 알지? BBGING. BBG 다 항상 ING라고 하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비동사 대신에 get 쓴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쁘다면 그것이 뭐냐면 that is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쁘다면 and 그리고 make progress, make progress. 여기 어디서 오죠? make가? 동사지. 어떻게 돼? 이지랑 맞아? 아니지. 그럼 make 하고 s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걸 할까? get, 여기랑 맞는 거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쁘다면 그리고 make progress 뭐야? 진보에 나간다면, 발전에 간다면 우리가 바쁘고 또 나아간다, 전진한다면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of our dreams 우리가 꿈꾸는,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보에 나간다면 we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해야 돼?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 feel,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 매우 행복한 느낌인 것을 발견해야 돼. 이해가세요? 어. 내용 어렵지 않고 자, 보기 주세요. find, 이것도 꼭 중요한 단어죠? find,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find가 5형식으로 쓰이는 것들 찾다 보다는 뭐뭐인 것을 알게 되다. find, 목적어, 목적어 보다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가 feeling, ing로 가야 돼. find, 목적어, 형용사. 그래서 feeling, 현재 분사로 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 자신이 어떤 거야? feel,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즉, 느끼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self-confidence,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은 is also 또한 subject인데요. to the law of indirect effort. subject 무슨 뜻? 한결아, subject 무슨 뜻? 과목. 또 subject 되게 많지. 지원아, subject. 안 들려 뭐? 주관적인 subjective. 형용사일 때는 subjective. 또 뭐 생각나? 생각나는 거 막 얘기 봐. 왜냐면 니네 그 생각을 하면 돼.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지잖아, 그죠? 2학년, 3학년은요. 그지? 그래서 단어에 대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subject는 두 번째로 subject는 자 이렇게 외워. subject는 sub는 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subject는 밑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밑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두 가지 개념 있어. 밑에 따라 깔린다는 건 기본기, 베이스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밑에 깔리니까 좋아하는 거야? 안 좋지. 남이 영향을 받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 바로 subject 하면 얘네가 과목 같은 거지. 과목, 주제 이런 게 뭐야? 베이스가 되는 거야, 기본. 그래서 subject가 과목이네, 주제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subject는 그러면 하인일까, 신하일까, 왕일까? 밑에 깔려있지. 그것만 신하일까. 그래서 신하라는 뜻으로도 subject가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자 subject가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subject가 잘 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subject가 형용사로도 쓰여. 그때 subject to something 이래. something 쪽으로 밑에 던져진. 그래서 뭐야? something이 밑에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something이 영향을 받는 이런 뜻이야. 얘가 subject to 어디 어디에 영향을 받는 형용사. 그래서 얘랑 같은 게 subordinate to 역시 subordinate to까지 외워보죠. subordinate subordinate 발음은 subordinate 이렇게 얘기해요. subordinate to something subordinate로 잘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돼요. subject to subordinate 뭐뭐에 영향을 받는 뭐뭐에 밑에 깔려진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받는 subordinate to subject to okay? subordinate to subject to
그럼 여기 봐봐. Self confidence는요 is 동사 나왔지. 그다음 subject 나왔어. 이게 뭐야? 형용사로 해야지. 그리고 subject to the law of indirect effort. 그러니까 아 자존감이라는 것도 또한 영향을 받아요. 왜? Law of indirect effort. 간접적 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서브젝트가 뜻이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경을 좀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안 한다더라도 착각하는데 되게 서브젝트 동사로 쓰세요. 자, self가 번역되고 We achieve higher levels by setting and achieving even higher goals and objectives. 자, 아까 objective는 형용사일 때는 객관적인 subjective의 반대 객관적인. 근데 오브젝티브가 명사로도 쓰이지. 그건 무슨 뜻이야? 그건 무슨 뜻? 목표. 골하고 동일하다고 하셔도 돼요. 오브젝티브는 형용사일 때는 객관적인, 명사일 때는 목표. 목표라는 뜻도 되게 잘 나와요. 우리는요, 이룹니다. 더 높은 수준을 이루게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세팅하고 이룸으로써. 정하고 이뤄내므로써 심지어 더 높은 목표와 목표량이 둘 다 목표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목적과 목표 뭐 상관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고 이룸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을 이뤄냅니다. As we move forward, move forward.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step by step 뭐야? 한 단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once moved 접속사로의 once moved 한 개 넘어 일단 뭐 하면 그렇죠? 부산 또 일단 우리가 느끼면 우리 자신이 뭐하고 있어? advancing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in life 여기까지 지금 다 주전은 여기 우리는 feel better 더 기분이 나아집니다 and 그리고 more capable 더욱더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더욱더 뭘 할 수 있게 돼요? Capable taking on, 그죠? Taking on, take on 하면 taking on, take on 하면 뭔가를 떠맡다는 뜻이야. 받아들이다. 우리는 더 받아들일 수 있죠. 뭐를요? Even more challenges, 더 많은 챌린지들을요. 챌린지는 무슨 뜻? 챌린지는 도전만 생각하지 말고 난관, 어려운 일 이런 뜻 되게 많이 나와요. 더 많은 난관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도 feel 뭐야? feel? 지각동사 ourselves,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 advancing에서 ing 빼면 잘 돼. 그냥 advance로 쓰면 잘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문제죠. 그죠? Feel ourselves advance in life. 이렇게 써도 되죠. 자, 한 걸음씩 보니까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거는 뭐야? 진보되고 발전할 거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감에 따라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면 일단 느끼고 나면 우리는 기분이 더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요 더욱더 더 힘든 일들도 덤벼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떠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는 셀프 컨피던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글이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항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잡아요. 자,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썼냐면 행복이란 것은 컨디션이다. 상태고 조건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컨디션이라는 거야. 조건이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It is not something that is achieved by pursuing it directly. 직접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복해야지 하고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comes up through 뭐야? engaging in purposeful activity. 어떤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 짓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의도는 하고 내가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도적인 어떤 활동에 내가 engagement이 있어요. engage라는 건 관련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로또 같은 거 당첨돼갖고 병원부터 된 사람이 아 나 일 안 해 이제 놀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게 그런 거야. 어떤 목적적인 활동이 없었어. 그지? 그거 갖고 뭘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어떤 목적을 찾다 보니까 도박이나 이런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방 탕진하고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그게 뭘 몇 년? 한 3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없어야 돼. 그러나?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그치? 로또 산 거에 집사람한테 선물이야 줬는데 토요일날 하나도 안 됐거든. 당첨 사지 마. 근데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뭔가 어떤 목적적인 삶에 관여한 것을 통해서 행복은 온다. 이것은 바로 뭐에 가는 거냐? 이 얘기가 바로 결국 뭐냐? 목적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간접적 노력의 법칙입니다. 내가 직접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행복이다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간접적인 어떤 노력의 법칙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칙은 simply said that 뭐라고 얘기냐면 almost everything we get in life, environment, emotional experiences comes to us indirectly, 간접적으로인데 rather than directly, 직접적으로 오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 우리가 얻는 이런 것들, 어떤 감정적인 경험, 그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it comes to us. 그래서 우리한테 as a result of doing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결과로 옵니다. 그죠? 다른 것을 하는 결과로 옵니다. If we pursue, 우리가 만약에 추구한다면 happiness를 directly, 직접적으로 행복을, 난 행복할까,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illusion.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요. But happen if we get busy doing, 우리가 뭐 하느냐 정말 바빠.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바쁘죠?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us. 우리한테 중요한 뭔가를 하느라 바쁘고 make progress. 진보에 나간다면 in the direction of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꿈 내가 꿈 여기서 꿈이 가는 거야 purpose지 그러니까 purposeful activity란 외침이 되겠죠 그런 목적적인 그런 꿈 그 방향으로 내가 진보에 나갈 때 we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우리가 매우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싹 한 거야 행복은 결국 뭐다? law of indirect effort 의 법칙에 따른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만큼 간접적 노력의 법칙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는 걸로 한 번 더 덧붙여서 셀프 컨피던스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도요 또한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 The law of indirect effort We achieve higher levels by setting and achieving even higher goals and objectives 심지어 더 높은 이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죠. As we more, as we move forward,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면 따라서 step by step,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단계 단계 한 걸음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일단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어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뭘 하게 돼요? 태킹어 떠맡을 수 있어요. 뭐를요? In more challenge. 더 많은 도전들을 떠맡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난관들을 떠맡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결국 뭐야? 나는 어차피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떠맡아도 돼. 나 다 할 수 있어. 자존감이지. Self confidence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최근에 이제 우회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the law of indirect effort. 우회 노력, 간접적 노력.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도 크게 열어주자. 그 다음. 그 다음 질문은, 그때 또 자료 드린 거 있죠?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7번. 7번이 아니고 14번
PDF도 있구나. 야, PDF도 만들어 봐. 자, 이거 보자. 여기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13번. 학교에서는 순서대로 6번, 7번 이쪽으로 가보니 진도 6번 다음에 7번, 8번 이쪽으로 나갔어. 잘 몰라. 신경 안 쓰는 거야? 관심 없는 거야? 응. 아, 그건 알고. 지금 나랑 한 거는 다 했던 부분이야,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아. 다 했던 부분이냐? 진도 나갔던 부분이냐, 학교? 모르겠어. 예, 왜 뭔가 그런 거 알고 있어? 지금 여태까지 여섯 개 한 번은 다 나갔어 안 나갔어 그래서. 모르겠어. 서울에 있으니까. 소 잘 안 들어. 학교를 잘 안 가니까 잘 안 듣는구나. 아, 우리 아들 좀 된다. 올해도 고1 환장하겠어. 죽겠어. 공부하고 맨날 수업하고 빨리 타고. 학교 안 가니까 잘 안 보더라고. 안 보. 얘 잘못이겠냐? 어쩌겠냐? 그래서. 자, the Springbok Emblem은요 was won by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s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그러네요. Springbok Emblem이라는 것이 Emblem은 어떤 장식을 얘기하죠, 그죠? Springbok의 이러한 장식은요 was won 착용됩니다, 그죠? 착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에 의해서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니까 20세기 전반에 걸쳤어요. It continues to be won. 그것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야,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 being won 돼야 돼. 되죠? continue 다음에 투병사나 경영사나 둘 다 무적으로 취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만나는 거야. 2학년 되면 이제 고 1 정도까지는 하고. It continues being won 또는 it continues to be won 계속해서 입혀집니다.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 국가 럭비 팀에 의해서 이 Springbok Emblem이 입혀지고 있어. The known universally as the Springboks라고 있어요. 이 얘네에 의해서 입혀지고 있지? known 알려지면서 분사구문 여기는 알려지면서 universal이 없는 거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as 뭐로서? the Springboks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보면 선수들 입는 거 안 나냐? 얘네 이거 입는 거 그림이지? 이게 스프링복스야. 얘 유니폼이야. 스프링복스는 여기 원래 이 거기 뛰어다니는 이 사슴 같은지? 얘가 스프링복. 남아프리카의 이거는 얘들 전나. 장갑을 끼니까 참 여기 낡은 장갑인데도 감각이 참 애매해서 키보드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자, the designation began on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라고 말하죠? 이 Y가 두 개 들어갔지? 저거 다 왔죠? 외로워서 하나 더 들어갔나 봐. 네. Rugby tour to the British Isles in 1906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designation은 뭐야? designation은 원래 지명 이런 뜻이야. 지정 이런 뜻.
여기서는 이거를 갖다가 지정한 거죠. 지명을 하고 어떤 명칭 이렇게 보셔도 돼요. 명칭은 비겐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정. 이 스프링북스라고 지정한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온 사우스 아프리카의 첫 번째 럭비 투어예요. 이 팀이 럭비 투어를 하러 간 거야. 투 더 브리티시 아일랜드. 그치? 언제? 1906년에. 그때 가서 딱 한 거야. 자, 그래서 팀스 캡틴. 팀의 캡틴 폴 루스라는 사람이 코인 더 텀. 코인이 무슨 뜻? 코인이 무슨 뜻? 동전이라는 뜻이지. 아, 그 동전도 뭐야, 이렇게? 그 주조하다, 쇠 같은 거, 이게 불이 물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코인이 주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같은 뜻이야. 맞지? 몰드도 있죠, 몰드. 몰드가 이제 틀로 짜서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조하다. 몰드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게 명세된 공판이야. 근데 명세된 공판인데 주조하다 틀 이런 뜻이 있어. 아, 코인도 마찬가지로 얘랑 다 비슷한 뜻이야. 틀에다가 이렇게 탁 부어서 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팀 캐팅 폴 루스는요, 코인 더 텀, 그 용어를 코인 만들어냈죠. 투 프리벤트 뭐야? 막으려고 만들었대. 뭘 막아? The British press가 from, preventing from you. 얘가 빼앗는 것을 막다. prevent 딱 나오면 from 나오고 생각해야 돼. prevent 하는 뜻? 예방하다 막다죠. 그럼 from 나오면 돼. inventing one for them. 자, A가 B하는 것을 막다 하고 있어?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 할 때는 항상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from이 나오는 거야. A가 B하는 것을 막다. Prevent A from B 또 뭐 있어? Keep A from B, 그치? 또 Stop A from B, Hinder A from B, 뭐 Ban A from B, Prohibit A from B, Inhibit A from B, Restrict A from B, 제한하다. 맞죠? A가 빼지 못해. 그냥 간단하게는 disable 못해, disable. Disable A from B, A가 빼지 못한다. 하여간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from이 나오는 거야, 항상.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바꿔서 낸단 말이야, 시험문제로. 어?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프레스는 뭔 뜻? 프레스는 언론이라는 뜻 꼭 기억해 주시고, 언론. 프레스가 명세일 때는 언론이에요, 언론. 이제 수업이 몇 시까지지? 8시 반까지인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시간 너무 빨리 가. 힘들어 죽겠어. 다시 가고 수업하면 10시까지 그냥 계속 쳐갖고 계속 수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근데 수업 다 끝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 자, 아까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얘기인가? 캡틴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 왜 만들어냈다고?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뭐를? 영국의 언론이 뭐 하는 것을? 인벤팅 하는 게 코인하고 동일해서 발명이 된 거야. 원, 여기서 원이 어떻게 되냐? 원은 텀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용어를. 포대, 그들에 대한. 댐은? 댐은? 이, 얘네들. 그, 사우스 아프리카. 한마디로 얘기하는 얘기야. 원점으로 간 거지? 야, 럭베로 가자. 그래, 영국 가자. 한국 딱, 영국에 럭베로 딱 왔다. 그래? 니는 어디서 하니까? 내가 그 이제 뭐, 니네 남아프리카에서 왔어? 니네. 그러면은, 니네는 뭐라고 하실까? 얘네가 별명을 지을 거란 말이야. 니네 팀은 이름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팀 이름 뭐 없는데. 그러면, 얘네가 영국 애들이 그 지네 우월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니네는 이렇게 부르자, 우리. 그래갖고, 언론에서 막, 남아프리카 여기서는 뭐, 뭐 12명이 까만 뭐 이씨 어? 럭비 초보들이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글을. 그러니까 그게 시드니까 제가 먼저 만든 거야, 그 용어를. 함부로 우리를 얘네 맘대로 별명처럼 부르지 마 라는 느낌이지. 이해만? 그리 그런 식으로. 하고 캡틴 폴 루스는 콘더텀 to prevent the British press가 뭐 하는 걸 막으려고? inventing one. 원이 받은 건 뭐라고? 텀이야. 그런 하나의 용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려고. 포대, 여기서 댐은 얘네
남아프리카 아니고. 그래서 the 1906 스프링복스가 이렇게 복수를 썼다면요. 그래서 1906년 스프링복스가 highly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지? winning, 이기면서 분석은 nearly all their matches, 거의 그들의 매치를 이기면서 including 뭘 포함해서 웨일스도 이기고 the top British인가요? top British, 아일스도 이기고 최고, 그죠? 1등하는 얘네들도 이기고 top British, 아일스 nation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 1등하는 영국의 1등인 웨일스도 이겼어요. 동결과 얘네도 포함해서 그들의 매치에서 막 거의